전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했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전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한다고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삽니다. 2000년에 이민을 가서 지금 16년 차가 됐는데요. 이제 목포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누뚱이 캐나다에서 낳은 아이와 남편이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 시어머님은 이제 캐나다에 지금 이제 모셔서 큰아들과 같이 지내고 있고요. 애터미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에 살때잘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살때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캐나다에 가서 살겠다고 애를 자녀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그러고 갔었는데 막상 캐나다에 가서 살아보니까 캐나다의 삶도 만만치는 않아요. 애터미를 시작하고 50대 어른들, 남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빠들이 울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 와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몸은 늙어져서 점점 아프고, 자녀들은 말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아내분은 점점 생활력이 있으니까 돈 버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이 팍팍해지고 남자분들이 설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대기업에 잘 다니던 남편과 이민을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실제로요, 일을 할수 없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로 이민을 갔는데 겨울은 너무 길고 동네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금치산자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을 할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돈벌이를 못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벌어서 저희를 부양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속이 너무 부대낀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남편이 하는 일을 하지 말래요. 남편이 미국 대륙과 캐나다를 동서로, 종행하면서 그렇게 트럭을 운전을 하면서 먹여 살렸어요, 저희 가족을. 근데 저희 남편이 혼자 벌어서 시어머니와 저희 큰 아들, 누뚱이 아들까지 다섯 식구를 혼자 부양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그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자기 그일 그만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캐나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만나게 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두 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식 네트워크 마케팅이 능력 있는 사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년 2개월을 하고 내린 결론이, 아, 나처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소개를 받은 것이 애텀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다른 거 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텀이는 달랐어요. 가입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봤어요. 철저하게 알아봤고, 그 애터미가 캐나다에 전해진 것이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애터미 화장품 써보고 좋아서, 반해서 소개하신 분이 제품을 전달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저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이 자리도 그렇게 왔었어요.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가, 저희가 뉴저지에서 토론토하고 뉴저지하고요, 10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12시간을 밴을 하나 빌려서 정말 남편이 운전하는 밴에 6명이 같이 갔었어요.
그때 첫 번째 북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60명이 모였는데 저희 팀이 6명이 모여서 제가 그때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딱 하나 정말 우리 남편이 반대하던 제가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반대하던 우리 남편이 이 사업의 비전을 보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비전을 봤을까? 그때 저희 남편이 한 얘기가 나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회사가 보여주는 시스템과 회장님의 그 창업 이념과 원칙 중심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똑같이 그 6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를 감동시켰고 저희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100배, 1000배 커진 비전을 안고 돌아와서 미친 듯이 했어요. 지사가 열리지 않아서 해모임이 없었고요. 모든 제품은 전부 다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했었어요. 지금 저희 세제에 무겁잖아요. 옛날 세제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격으로 정말 전달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 토론토의 겨울에 정말 비비크림 하나를 배달한다고 푹푹 장화를 신고 푹푹 빠져가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서 전했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식 네트워크가 아닌 한국 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민 온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회사에서 돈을 천만 원씩 못 벌면 한 달에 천만 원씩 못 벌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 오픈이 돼서 저도 필리핀 오픈식에 갔었는데요. 글로벌이 열리는 것을 제가 정말 그 현장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을 하는 애터미 리더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가지밖에 분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하는 분과 애터미를 할 사람. 이제 우리는요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을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한 가족으로 글로벌이 하나로 전 세계에 국경이 없잖아요.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알아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진짜 한 달에 천만 원씩 벌 수 있을까? 2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벌 수 있을까? 미국식 네트워크라면 불가능해요. 돈을 계속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버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 세계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그런데 상한선이 있어서 이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벌면 그 나머지 매출에 대한 수익을 다른 사업자들이 나눠 가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애터미, 점포 없이 자본 없이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게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축복의 박수를 보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